안녕하세요. 이글블레이 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한번 올렸던 TFSA와 RRS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저번에 찍었던 영상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되어서 이번에 녹음을 다시 하면서 내용을 첨가해 봤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일단 먼저 TFSA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TFSA는 Tax Free Saving Account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통한 투자 방법, 이용 시 혜택, 이용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흔히 TFS를 통해서는 GIC, 적금이죠. 그리고 Mutual Fund, 마지막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채권 및 여러 군데에 투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기에 앞서서 본인이 TFS를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현행 법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누구든지 신넘버를 소유하고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소셜 인슈런스 넘버로 사회보장 번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투자하신 금액의 1%를 매달 세금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캐나다에 거주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꼭이 점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에 주 법을 꼭 확인하시고 TFS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TFS의 자격 조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그럼 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TFSA의 경우 2009년부터 시작하여서 올해 2020년까지 금액이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9년에 이민을 오셨다면 2020년까지의 모든 금액을 포함한 69,500불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장점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소득 또는 이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 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TFSA 안에서요. 근데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서 여러분의 주식이 10만 불 혹은 100만 불이 됐어도 나라에서는 그 돈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TFSA 어카운트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누적 가능하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쓰지 않은 컨트리뷰션 룸은 누적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컨트리뷰션 룸표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15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을 오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올해까지 한 번도 TFS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2015년부터 2020년에 모든 TFSA 금액을 누적해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2015년부터 2020년은 만 불, 5,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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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불, 6,000불 등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금액을 포함한 38,500불을 투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쉽죠? 세 번째로 자유로운 출금을 둘수 있는데요. 언제든 제약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으며 찾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본인이 얼마나 돈을 찾았는지 출금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출금한 금액은 올해가 아닌 내년에 늘어납니다. 올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 투자 금액이 넘을 경우 그 금액의 1%를 매달 페널티로 부과하게 됩니다. 투자해놓고 나라한테 돈 줘야 돼요. 이런 멍청한 짓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리밋을 만 불이라 가정합시다. 그리고 매달 2,000불씩 투자를 하였다면,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죠? 그렇죠. 5개월 후에부터는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서 2,000불씩
5개월 투자한 후에 5,000불을 빼서 본인 생각에, 그럼 난 다시 5,000불이 늘었네 라고 생각해서 5,000불을 재투자하셨다면, 올해 여러분이 투자하신 양은 총 15,000불입니다. 나라에서 뺀 거는 치지 않아요. 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 5,000불에 대해서 매달 1%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냥 돈 넣어놓고 50불씩 나라에서 돈 달래요. 하지 마. 그럼 멍청한 짓을 왜 해? 그러니 꼭 본인이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투자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1월 1일부터 갱신이 되어 다시 투자하실 수 있으니 꼭 올해 룸을 다 쓰셨다면 절대 재투자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TFS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위험을 견딜 수 있어 라는 분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위험이 힘들다면 적금 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소득이 낮을 경우 RRSP보다 TFSA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RSP의 경우 소득 공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그 돈을 다시 찾으려면 은퇴 후에나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TFSA가 훨씬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높다면 RRSP를 사는 게 좋지만, 낮으면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적은 돈으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집을 사시려고 할때 100불, 1000불이면 집을 살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하지만 TFSA를 통해서 주식, 적금, 뮤추얼 펀드 등은 100불, 10불, 1000불 등 원하는 금액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돈으로 조금씩 투자하기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둘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할 때 돈을 찾아 쓸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RRSP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돈을 찾아 쓸수 없지만, TFS의 경우 본인이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찾아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TFSA를 쓰시기엔 좋은 장점이라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TF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만약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TFSA를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RRSP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 제이였고요. 감사합니다.